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꼭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서울 살아야 되나? 에잉? 저게 전세 2억? 대전에선 아파트 구한다. 부산은 같은 값에 오션부 살 수 있어요. 아, 월세 진짜 싫어다. 이상한 거예요. 나라가 먼저 가더라도 이상한 거 아니야? 지방은 500에 50이면 투룸구함. 진짤까? 전국 내방자랑. 전국 내방자랑. 서산에서 월세 얼마 내시나요? 500에 37이요. 집 몇 평인가요? 14평이 투룸이요. 직구형 주면 될까요? 들어오세요. 아니 집이 너무 예뻐요. 여기가 500에 37이요? 저희 집은 충남 서산시에 있고요. 14평 거실이랑 방 두 개 딸린 투룸입니다. 집 앞에 탁 트인 논밭뷰가 특징이고요. 귀여운 반려묵, 먼지, 비누, 구름이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왜 쓰고 계신 거죠? 아 너무 쑥스러워서요. 무슨 동물인가요? 알파카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2년차 의료인입니다. 저희 집은 세로로 된 직사각형 구조이고요. 이쪽은 거실, 이 뒤는 현관이에요. 어?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여요. 어쩌다 이 집을 고르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탁 트인 이 뷰가 너무 좋아서 이 집을 선택을 했고, 저렴한 월세랑 이제 방 두 개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이어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옆쪽이 거실인 거죠? 네. 가구 톤이 되게 일정하게 브라운 톤으로 맞추셨네요? 네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가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구들은 유행도 잘 안 타고 계속 꾸준히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원목인 것 같아서 원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대부분 당근에서 구매를 해요. 이것도 만 원, 이것도 만 원. 이건 7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아무래도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걸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부담 없이 버릴 수 있는 가구들을 선택을 하자 하다가 이제 중고 마켓을 먼저 이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모여서 사게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공간 곳곳에 이렇게 식물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집에 총 식물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코로나 때 최고로 많았을 때는 77개 정도 있었는데 77개요? 지금은 다 꽃다리를 건너서 한 4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40개요? 고양이들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소파에서 자고 있는 친구는 먼지인데 계단에서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둘째는 비누인데요. 데리고 왔었을 때 비인지 눈인지 모르는 게 막 내린 날이었었어요. 겨울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켜주겠다 해서 비누라고 지었고요. 비누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좀 걸을 때에도 가끔씩 좀 아파하고, 그래서 이런 러그 같은 깐 이유도 비누 때문에 깔게 된 이유도 있고요. 구름이는 중학생이 놀이터에 유기하는 거를 초등학생들이 발견을 해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린 케이스예요. 구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먹고 구르면서 자라라 해서 먹구름이. 아, 먹고 구르면서 자라라 해서 먹구름. 그런 있습니다. 거실에는 숨숨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기 유아 쇼파, 그리고 캣폴. 그리고 여기 쇼파도 전기장판을 제가 해놔가지고 애들이 여기에 잘 누워있어요. 아, 따끈따끈하게요? 네. 저희 집 고양이가 워낙 커서 유아 쇼파도 잘 맞더라고요. 아, 이게 고양이 전용이 아니라 원래 애기들, 네. 사람 애기용 소파인가요? 네, 5살 애들 쓰는 용이에요. 월세가 되게 저렴한 편인데 뒤쪽에 베란다가 있어요. 네. 베란다가 얼마나 넓냐면 이렇게 넓어요, 진짜. 선인장도 있고 꽃도 있고 너무 좋네요. 네. 베란다 뷰는 뭐 딱히 없는데 논이랑 밭이 되게 많아서 가을에는 비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 뜻밖의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네. 하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네. 정말 저기 있는 산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되게 깨끗하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주방인 거죠? 네, 여기가 주방이에요. 주방은 제가 1인 가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어서 일단 식탁 같은 것도 이렇게 조그마한 걸로 구매를 했고요. 네, 주전자가 있네요? 네. 주전자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자취방에서.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처음에 생수병으로 저도 그 번들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로 구매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게 쓰레기 치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걸로 또 먹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없어서 오히려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그 여기다가 넣어놓고 있어요. 아, 보리차 끓여드시는 거예요? 네, 보리차. 뒤가 이제 화장실인 거죠? 네,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이렇게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미신 거예요, 화장실을? 아, 처음에는 이제 습식으로 쓰게 되면 곰팡이도 너무 많고 고양이가 좀 발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있으면 좀 잘 미끄러지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건식으로 쓰게 됐었고, 아, 바닥에 러그 깔고, 네, 이제 가능한 뭐 건식으로 쓰시는 거군요. 화장실에 보통 이제 물이 닿는 곳이다 보니까 조명을 잘 안 넣는데, 네, 여긴 조명을 넣네요. 네,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아요. 이건 페이스 타월 따로 두신 거죠? 이거는 손이랑 발 닿는 용도고 이거는 이제 얼굴. 오, 이렇게 구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손발을 닦기에는 너무 많은 면적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케아 가서 조그마한 핸드타올 같은 거 하나 사자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손발용으로 쓰고 있어요. 자, 여기가 그리고 제 침실입니다. 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오세요. 아니, 침실도 너무 예쁘네요. 침실에 이 벽난로가 있네요? 그냥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공방에서 만든 거거든요. 벽난로를 만드셨어요? 네. 엄청 큰 걸 만드셨네요? 네, 근데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게 훨씬 반전으로? 네, 이득이었는데 그런 이제 추억이 있죠. 그냥 제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여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는 고양이 침대예요. 아, 고양이들 여기 와서 자는 거군요? 네, 또 밑에 전기장판을 깔아놨거든요. 아, 여기도요? 네, 미니 방석으로 깔아놔서 또 이제 애들이 겨울에는 그렇게 머리채 잡으면서 서로 자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긴 뭔가요? 여기는 다용도실 방이면서 제 취미방이면서 고양이 화장실 방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깔끔하게 꾸미셨네요. 네, 여기는 이제 많이 물 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고양이들 이제 화장실 위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성적인 고양이 화장실이 있나요?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 보내세요? 여기서요? 여기서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똥 치우느라 고양이 똥 치우는 삽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원하는 걸 하나 이렇게 골라요. 아니, 잠깐만요. 장비가 엄청 많네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푸고 싶다. 아, 이제 그런 날에는 이렇게 성능이 좋은 걸로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는 이제 조그마한 걸로 해서 애들 똥도 확인도 하고 편리 없나, 뭐 약간 뭐 설사 없나, 이제 그런 거 확인해서 이런 걸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걸 많이 사용해요. 아, 예쁘네요, 그것도 되게. 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통통석도 있고 뒤에는 이제 크게 빠지는 구멍도 있어서 이것도 편한 것 같아요. 장비를 하나 골라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네, 빼드릴게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똥을 이렇게 싹싹싹 푸는 거죠? 네, 항상 여기 푸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많이 보내시는군요. 네, 이렇게 똥 치우는 하루가 끝나요. 되게 멋있어요, 농부 같고. 네, 그래요? 대망자랑! 네, 태어난 곳은 어디세요? 아, 태어난 곳은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 그럼 지방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꽤 오래됐죠. 그냥 한평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서도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지하철을 타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들이. 네. 그래서 아, 이런 거에 적응을 한 게 나는 못할 것 같다 해서 지방에서 계속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지방으로 직장을 오신 거예요? 안녕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거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은 서울에 비교를 하면 복잡하지는 않다. 네, 단순하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울은 되게 빨리빨리 되어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차 안 막히는 그런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월세도 너무 저렴하죠? 네, 맞아요.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이요? 조금은 심심하다.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초대를 할 때 많이 놀러 갈 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조금. 네, 어려운데? 맞아요. 그게 특히나. 원래는 저도 그냥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 고양이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때문에 이제 꾸미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갖다 놓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꾸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광자랑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집은 충남 사산에 있는 18평 투룸이고 월세는 537입니다. 논밭뷰가 있는 집에서 저희 고양이 3마리와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공간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던 공간은 어디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간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안녕. 저희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뭐예요? 식물을 좋아하셔가지고 딱 고양이 숫자에 맞게 세 개를 가져왔거든요. 와, 이렇게 세 개.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식물 라이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